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데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밤에 야외 외부 스케줄하고 야외 촬영을 다녀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방송은 못 켜고 저도 이제 FIFA 언더 20 월드컵 결승전 저도 이제 봤는데요. 제일 조용히 봤는데. 일단은 경기 시작부터 막그 VAR 동안 그 페널티킥 상황이 나왔고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우승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전반은 1대 동점으로 끝났었고 그래서 이제 후반에 추가 실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경기 종료 직전에 이제 쐐기를 박아버리는 그런 실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일단은 네 한번 경기 내용부터 일단 보자면 초반 기선 제압은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페널티 구역 그 선에 걸쳐서 반칙이 일어날 거였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침착하게 골을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강인 선수는 그 득점을 통해서 이번 대회 골든볼 수상을 거의 굳혔죠. 아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20세 이하 남자 대회? 아마 20세 이상? 성인팀까지 합해도 아시아 선수가 피파주간 남자 대회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디에고 마라도나 전 아르헨티나 감독하고, 리오넬 메시 현 아르헨티나 이제 국대 선수 그두 선수도 20세 될때 골드볼 수상했었고요. 그랬었던 이제 상에서 골드볼 수상했고 이번에 골드글러브로 바뀌었죠. 그 예전에 야신상이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골키퍼가 받은 것 같고 어쨌든 최우수 선수를 이강인 선수가 이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페널티킥 그 골을 통해서 굳혔죠. 이제 굳혔고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이제 조별리그 3차전 아르헨티나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강전이 진짜 대박이었죠. 8강 세네갈하고 준준결승전에서 일단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동점골 하나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8분 때그 정말 그 정말 회심의 코너킥이었죠. 회심의 코너킥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은 그 코너킥에서 그게 정말 이강인 선수의 진짜 신의 한수 도움이 됐을 줄은 그 다음에 이제 연장 전반에 결승골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이강인 선수의 정말 그 슬패스 거기에서만 도움이 두 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준결승전에서도 네 이강인 선수가 결승골을 도움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결승전 때 페널티킥 그래서 총 이제 2득점 4도움 공격 포인트 6개 쌓아가지고 골든볼을 수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해요. 정말 그 날아라 슛돌이 시기 그때부터 그때 이제 유상철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정말 유상철 감독이 어떻게 보면 참그 인재 발굴을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선수가 이렇게 국대로 성장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기 전반까지는 그래도 나름 팽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은 제가 보기엔 솔직히 선수들이 지쳤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지쳐서 좀 집중을 끝까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실점했던 두 골의 경우는 틈이 보였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했었는데
이게 패스가 틈이 보였어. 패스 우크라이나 선수들 패스를 하는 동안 그게 틈이 너무 대놓고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이 대놓고 보여서 골을 먹을 만했구나.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빈틈을 잘 짚고 들어갔구나.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충분히 결승에 올라올 자격이 충분한 팀들이 결승에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우승을 했죠. 우크라이나가 우승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은 그 이제 남자 피파 주관 남자대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준우승을 했어요. 솔직히 AFC 쪽 팀이 이런 피파 주관 여자 부대회는 그래도 여자 월드컵은요. 그래도 꽤 AFC 쪽이 선전을 해요. 그 17세 여자 월드컵 대한민국이 우승한 적도 있죠. 그때 여민지 선수가 굉장히 화려하게 펼쳤는데, 이번에 남자 대회는 솔직히 유럽이 강세잖아요. 남자 대회는 유럽이 강세고, 그 다음 유럽하고 남미가 거의 나눠 먹는 그 시점인데, 그나마 이제 청소년 연령대로 내려오면 그래도 다른 대륙팀들이 좀 그래도 선전을 해요. 약간 그 세대로 올라오면서 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사실 이게 AFC의 과제인데, AFC 축구의 과제인데, 일단은 저는 가능성을 본것 같아요. 이번에 20세 이하 팀에서 이강인 선수나 뭐 이제 다른 여러 선수들, 뭐 오세훈 선수라든지, 뭐 최준 선수라든지, 또 이제 뭐냐 엄원상 선수, 발음하기 힘들어. 뭐 이런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이 발굴했더라고요. 이번에 감독이 정정용 감독이, 그래서 정정용 감독도 이제 결승전 이제 패장 인터뷰에서 그 감독인 내가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준우승한 것 자체가 AFC 역사상의 그 최초의 기록이에요. AFC 축구 역사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축구에서 정말 기록적인 업적을 세워놓은 지도자신데,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김영민 선수, 김정민 선수인가 어쨌든. 네. 어쨌든 선수들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골든볼을 수상하긴 했는데, 걔도 완100 조금 마음속에 그런 미안한 마음은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경기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광현 골키퍼도 최선을 다했고, 정말 이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 전부, 일단은 아시아 축구 역사상 정말 좋은 기록을 세웠잖아요. 아시아 축구 역사상 좋은 기록, 가장 좋은 기록을 세웠는데, 이거 엄청난 성과예요. 아시아 축구 역사에서 진짜 대단한 성과를 올렸어요. 충분히 박수 쳐줄 대회였고요. 뭐냐,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몸안 풀려서 진 거하고, 포르투갈한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이후로 계속 이겼잖아요. 8강전, 이건 무승부지만, 8강전은 무승부죠. 어쨌든 이번 대회 7경기에서 우리는 4승 1무 2패 잘했어요. 4승 1무 2패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정말 이강인 선수는 앞으로 정말 그 부상 없이, 그리고 지금 발렌시아에서 그 기회 제대로 못 얻고 뛰잖아요. 근데 좀 이강인 선수는 이번에 좀 이적 시즌 때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팀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기회 얻을 수, 충분히 손흥민 선수처럼 주전을 확실히 뛸수 있는 팀, 그런 팀으로 가가지고 그런 팀 가가지고 정말 주전으로 그 성인팀에서도 주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국대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대가 이번에 그 기성용 선수의 빈자리는 이제 백승호 선수가 메웠어요. 백승호 선수가 메웠던 걸 이제 성과로 봤고, 그 이제 뭐냐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부터 백승호 선수가 아마 기성용 선수의 역할을 맡을 거예요. 아시안컵까지 했었던 그 역할을 맡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그 이천수 해설위원이나 뭐 박주영 선수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걸출한 선수들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뭔가 결정적인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요. 결정적인 플레이메이커가 없는데, 이강인 선수가 정말 그 정말 국보급 플레이메이커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그 플레이메이커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국대의 그런 모자란 자리에 충분히 들어가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손흥민 선수 있고,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이제 아직은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승우 선수도 또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계속 써야 될 순간이 와요.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도 선수들이 각자 리그에서 정말 멋진 활약 보여주고, 국대에서도 훈련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하면, 물론 벤투 감독이 사실 사람 잘안 바꾸잖아요. 근데 분명 선수들한테 뭐 부상 같은 것도 오고 뭐 군입대 이런 것도 오고 계기는 찾아와요. 그래서 딱 손흥민 선수, 이승우 선수, 이강인 선수, 이 선수들 정말 잘 키워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 이번에 그 20세 선수들 너무 잘한다, 이런 선수들한테 병역 혜택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그 뭐냐 월드컵 출전 48년 만에 16강 올라갔잖아. 그건 너무 오랜 염원을 이뤄냈으니까, 그때 근데 이제 한번 훅 해가지고 엔트리 23명 다그그 중에서 미필 선수들 다 병역 혜택 줘버렸잖아요. 1분도 안뛴 선수들도, 1초도 안뛴 선수들까지 병역 혜택 다 줬어요, 2002년에. 그럼 이거 형평성이 안 맞잖아. 1초도 안뛴 선수들. 그리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도 준결승 진출했다고 그때 병역 혜택 훅 줘버렸죠. 그러고 나서 얘기 나왔어요.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면 다른 비행기 종목들은 뭐가 되냐 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이후로 이제 병역 혜택은 한정됐어요. 딱 원칙이 정해졌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올림픽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하고요, 올림픽은 색깔에 상관없이 메달을 수상하면,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 더하기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네 종류의 메달이 병역 혜택 주어지는, 정말 그 다른 종목도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딱 정해줬잖아요. 그거 정도 챙기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대표팀 뽑, 그 아시안 게임이 3년 뒤에 있어요. 그 카타르 월드컵 하기 전에 아시안 게임 있어요. 그때 선수들이 그 3년 뒤까지, 3년 뒤면 그 23세 팀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이 선수들이 23세 팀으로 올라갈 거고, 이 선수들이 정말 그때까지 정말, 물론 이 선수들 다 올라갔다가 그때 가서도 기량이 유지될 선수들은 좀 아마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선수들이
정말 꾸준히 그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해가지고 평이렇게 딱 따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좀 모진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모진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종목 선수들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칙은 원칙이잖아요. 물론 너무 대견할 수 있어요. 그 어린 선수들 되게 대견할 수 있는데 저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봐요. 이 점에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봐요. 나 봐요. 나 여기 응? 나 여기 응? 나 여기 무릎 수술한 자국 있어. 무릎 수술한 자국 있는데 나 이거 십자인대 아니라서 전역도 못했어요. 나 그러고도 만기 전역했어요. 형평성,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까지는 하지만 원칙이잖아요. 규정이잖아요. 병역법. 법이네. 원칙은 원칙이니까. 지킬 건 지키면서. 칭찬해주고, 다만, 이번에 그런, 포상제도가 우승팀 말고는 상금이 없더라고요. 20세 대표팀, 20세 월드컵은. 준결승 올라갈 때까지 전세기도 제공 안 해줬대요, FIFA가. FIFA 전세기도 없이 그냥 버스로 이동하고 그랬대요, 폴란드에서. 좀 연령대 어리다고 그런 좀 처우가 좀 그런 거는 이거는 약간 삐빠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약간 KFA 차원에서 좀 격려도 좀 해주고 좀 이제 어린 선수들 클수 있는 그런 훈련 시설도 좀좀더좀 개선 좀 해주고 그건 좀 신경 좀 써줘야 될거 아니에요. 나중에 장차 성장해서 A 대표팀 올라갈 선수들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아시안컵 몇십 년째 우승 못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시안컵 우승부터 해가지고 아시안컵 우승하고 그 월드컵에서 이제 앞으로 꾸준히 조금은 더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린 선수들 자원들 선수 자원을 좀더 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애초에 선수 저변 자체가 부족하단 말이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지금 여자 월드컵 이번에 프랑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그 개최국 경쟁했었어요. 우리가 프랑스한테 졌던 이유 중 하나가 여자 축구 인프라가 너무 없었어. 인프라에서 너무 딸렸어요. 프랑스는요, 여자 프로리그가 2부 리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 프로리그, WK리그? 7팀 정도밖에 없다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뭐, 어린 선수들이든, 뭐, 여자 선수들 종목이든, 이번에 아직 여자 월드컵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자 대표팀도 아직 승리가 없는데, 1승이라도 하면 와일드카드로 16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직은 희망은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어쨌든 20세 대표팀 남자대회 역대 최초 준우승 정말 고생 많았고 준우승 축하하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골든볼 수상 축하하고 진짜 이강인 선수 정말 축하해요. 정정용 감독 정말 고생 많았고. 정정용 감독님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들 귀국할 때좀 자책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유럽 순방 중이어가지고 폴란드에 이제 신경을 쓸 여유는 없었죠. 지금 이희호 여사 장례식장도 못 가보셨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그래서 귀국하면 방문하겠다고 어차피 이희호 여사 지금 이제 현충원에 안장됐죠.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옆자리에 거기 안장되셨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준우승 관련해서 격려 메시지를 이제 청와대에서 올렸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 메시지 올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네. 정말. 모든 국민이 이번 준우승 다 축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국할 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울지 말고, 어깨 딱 펴고, 인천공항 딱 입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부상 없이 성장해가지고, 정말 A대표 팀까지 올라와서, 정말 좋은 역할 많이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결승전 관전평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다들 응원하느라 정말 고생했고, 지금 녹화하는 지금 시각이 5시인데, 아마 오늘 대중교통 첫차 일찍 운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안전하게 귀가해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푹 쉬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자요. 밖에는 해가 뜨고 있지만 여러분 잘 자요. 아, 저도 잘 거예요.